Hanging lights on the front door. It's my favorite time of year. 두 손을 한쪽 옆구리에 모으고 반대쪽으로 고개 숙여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어깨를 아래로 내려 목을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사선 아래로 고개를 내리며 목 뒤쪽까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어깨를 아래로 내리며 호흡도 편안하게 마시고 내쉴게요. 사선 앞으로 고개를 내리며 목 뒤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골반이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무릎 가볍게 흔들어주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볼게요. 상체의 힘을 바닥으로 보내며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깊이 내려가 주세요. 이너 다리 만들고 손끝 길게 뻗으며 상체 숙여볼게요. 무릎 라인 일직선으로 만들고 엉덩이를 최대한 바닥에 붙이며 상체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골반 안쪽부터 옆구리까지 시원하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너 다리 만들고 손끝 길게 뻗으며 상체 숙여볼게요. 좌우 다른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골반 안까지 편안하게 이완해준다고 생각하면서 호흡 내쉬며 상체 더욱 숙여주세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배꼽 바라보며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장 바라보며 허리 오목하게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등 동그랗게 말며 호흡 내쉬고 허리 오목하게 말며 호흡 마셔주세요. 아기 자세에서 상체 앞으로 내며 코브라. 다시 아기 자세로 돌아올게요. 상체 앞으로 밀 때 고개도 천장으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보내며 가슴 바닥 앞으로 보내볼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내려가 척추를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계속해서 마시고 내쉴게요. 누워서 한 무릎 세우고 반대다리 발끝 당겨 가슴 앞으로 안아 볼게요.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가슴 앞으로 당겼던 다리 반대 무릎 위에 내려 아랫다리 무릎 잡아 가슴 앞으로 안아주세요. 호흡 깊이 마셨다가 내쉬며 다리 몸통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다리를 꼬아 트위스트 할게요. 꼬을 수 있는 분들은 발끝까지 안으로 꼬아 아랫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들어 발끝 당기며 가슴 앞쪽으로 안아주세요.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볼게요. 가슴 앞으로 당겼던 다리를 반대 무릎 위에 내려 아랫다리 무릎을 잡아 가슴 앞으로 안아주세요. 호흡 깊이 마셨다가 내쉬며 다리 더 몸통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다리를 꼬아 트위스트 할게요. 꼬을 수 있는 분들은 발끝까지 안으로 꼬아 아랫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 무릎 가슴 앞으로 당겨 좌우 흔들며 척추부터 등, 골반 안쪽까지 부드럽게 마사지 해줄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